거기 모여 색칠된 물감놀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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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물감 친 거 알았어 아이돌인 거? 아니요 잘 몰랐던 거 같은데 오 아이돌이에요 해가지고 뭔가 아이돌이에요 해가지고 약간 뭔가 제 입으로 제가 아이돌이라고 하면 조금 부끄러운 거예요 그래서 아니요 그냥 지나가는 지나간 사람인데요 라고 하고 저 스스로 저를 부정해버렸어요 모르고 아이돌이라는데 뭔가 제 입으로 네 저는 아이돌입니다 네 제가 비소속된 스트레이키즈고요 많이 사랑해주세요 약간 이런 걸 제가 못해요 그래가지고 아이돌이라고 했을 때 아니요 아이돌은 아니고요 그냥 학생입니다 해가지고 네, 네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저 아이돌 맞는데 나 누구지? 운동 누구랑 다녀? 운동 찬이 형이랑 창빈이 형이랑 이제 보통 다니고 이제 헬스장을 못 갈 때는 이제 숙소에 구비되어 있는 약간 뭐 턱걸이 기구나 아니면 벤치 뭐 아령 예. 그런 걸로 먼저 하는 것 같아요 헬스장 못 간다 그러면 홈트 하는 것 같아요 진순이 그만 먹어 왜요 진순이 맛있어요 운동 팁 좀 주라 운동 너무 힘들어 얼만큼 하시든 반듯한 자세로 꾸준히만 하시면 돼요 근데 제일 힘든 게 꾸준히 하는 거예요 저도 하다가 막 너무 힘들어서 막 하루 쉴 때 있거든요 근데 하다 계속 이제 꾸준히 하다 보니까 하루 쉬고 그 다음날 딱 일어나면 뭔가 죄진 것 같은 기분이 드는 거예요 막 나한테 막 너 임마 너 어제 할 시간 있었으면서 그 휴대폰 어? 유땡부 보는 시간에 할 수 있었는데 왜 안 했니? 막 졸립다고 막 숙소 가서 누우면 막 한두 시간 정도 핸드폰을 하자거든요 근데 그 시간에 운동을 했으면 참 좋았을 텐데 저 자신을 가끔 이렇게 채찍질하곤 합니다 오빠 유연성 좋은 편이에요? 저 유연성이 정말 안 좋은 편이에요 근데 이제 근력 운동을 하다 보니까 물론 어느 정도의 유연성은 필요하겠지만 네, 딱 근력 운동 할 수 있을 만큼의 유연성은 갖추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성아 나한테 공부하라고 혼 좀 내줘 공부를 해야죠 네, 공부는 해야 하는데 네, 너무 힘들면 조금만 쉬었다 해도 되고 이거 보고 해요 머리 좀 식혔다가 친동생이 있으면 어떨까? 저는 친동생이 있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저는 형이 있잖아요 형이 있고 물론 이행에도 저보다 한 살 동생이긴 하지만 그러니까 친동생이 있으면 막 그런 것도 해주고 싶어요 용돈 좀 한번 줘보고 싶고 이제 형이 아이돌이니까 이제 딱 가가지고 이제 엄마 자랑해 하고 사인도 해주고 막 그런 걸 해보고 싶은데 뭐 저는 미래를 이제 좀 더 기다리면서 이제 사촌 분들의 조카나 조카분들이나 그분들에게 이제 기대를 걸어야죠. 진짜 그게 꿈이 아 약간 꿈 중에 하나가 로망이 이거 이 로망이 있어요. 나중에 조카가 태어난다면 그 친구가 연예인을 좋아할 나이가 될 때까지 내가 그때까지 물론 오래오래 할 거지만 그때도 엄청 멋진 아이돌이기를 예 그쵸 그러니까 아까 처음에도 말했듯이 이엔이도 동생이긴 해요 제가 그 친구한테 용돈을 줄 수는 없잖아요 예? 왼쪽 눈 위에 흉터?
아, 이거요? 나 이쪽에 흉터 있나? 이쪽에 흉터 있나? 그러니까 제가 옛날에 이거 되게 귀여운 썰이거든요. 제가 유치원 때 기억나나요? 유치원 때 제가 되게 아빠 말로는 되게 개구졌대요. 그래서 이제 키가 작잖아요. 5살 막 4살 이런 애가 뛰어다니다가 책상 모서리에 팍 치인 거예요. 근데 그러니까 살짝 찢어진 거예요. 그래서 그때 근데 이제 너무 노는 게 좋으니까 에이! 이러고 놀다가 선생님이 알려줬대요. 그때 어? 너왜 그래? 해가지고 저는 진짜 기억이 안 나. 근데 뭐 여기 몰라요. 뭐 만졌는데 피가 있었나 봐. 그래서 하고 그대로 아버지가 유치원에 오셨다는, 그리고 병원으로 가서 깨맸다는. 그게 아마 이걸 거예요. 여러분, 제가 거의 매일 메이크업을 해서 잘 모르실 수도 있는데 이게 있어요. 네, 육아 난이도 별 10개였죠. 근데 생각보다 조용했대요, 제가. 그러니까 막놀 때는 엄청 빵 이러는데, 그러니까 지금이랑 비슷했어요. 애들이랑 있을 때는 진짜 개구지고 장난도 많이 치는데 집에 들어오면 그렇게 시끄러운 아이는 아니었던. 아닌가? 안 아팠어? 기억이 안 나요. 기억이 안 납니다. 너무 어렸을 때라서. 이마 쪽에 흉터, 아, 이거 근데 제가 되게 좋아하는 흉터예요. 이거, 그러니까 좋아하는 흉터라는 게 말이 이상하긴 한데, 그러니까 제가 옛날에 안경을 썼었잖아요. 안경을 쓰고 이게 있으니까 뭔가 해리포터 같은 거예요, 제가. 그래서 제 별명이, 그 이름은 피터인데, 해리포터 막 약간 같다고 막 사람들이 그랬었거든요. 그래서 제가 제일 좋아하는 흉터긴 한데, 이것도 다 6살 때 일이에요. 제가 그때 두발 자전거를 못 탔어요. 세발 자전거 타고 있었죠. 세발 자전거 타고 있다가 형은 두발 자전거 탔어요. 아파트 바로 앞에 주차장이 있었는데 주차장에 아무 차도 없었어요, 그날. 그리고 봐봐요. 여기가 아파트, 여기가 현관, 그리고 여기에 그 화단 같은 게 있었어요. 현관 바로 옆에 화단 같은 게. 그리고 여기가 주차장. 빙빙 돌다가 저 혼자 막 해설을 한 거예요. 네, 뭐 한지성 선수 뭐몇 바퀴 먼저 돌립니다, 돌립니다 하고 하면서, 보통 이제 막 달리기 하다가 골 들어가면 꼬리 이렇게 하잖아요. 그래서 하얀 점 뜯어지고. 그래서 제 머릿속 상상에서는 제가 이쪽으로 들어오면서 네, 1등합니다, 꼬리 나오세요 여기서 손 이렇게 한 거예요. 핸들을 놓치고. 근데 그러면 이게 어떻게 되겠어요? 계속 하겠죠? 그래서 화단에 꽁 했죠. 그때도 또 아버지가 나와서 무슨 일이야 하면서 병원 가. 그러니까 5살 때 이제 이거는 아빠가 말해준 거고, 이거는 기억이 나요. 얘는 기억이 나는데 이거는 기억이 안 나요. 이거 4살 때인가 좀더 어릴 때라서 이거는. 근데 대신 그건 기억나요. 저 유치원에 2층은 한 번도 안 올라왔던 것 같은데, 1층이 있고 이제 2층으로 가는 계단이 있었는데 여기에 어떤 약간 곤충들이 있었어요. 육아 난이도 뭐야? 거의 뭐. 네.